안녕하세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이에요. 여행이 설레인 건 여행 후 돌아올 일상이 있어서고 퇴근길이 마음 편한 건 돌아가서 쉴 집이 있어서겠죠? 고단하고 힘들 때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나를 응원해 줄 거란 믿음이 있는 거, 또 언젠가 만나도 반갑게 웃어줄 거란 기대가 있는 거, 제게 라디오는 집 같고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소중했습니다. 자, 제게 집이 돼주고 가족이 돼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마지막 생방송 시작합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 또 오지영 PD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요. 자, 오늘은 5월의 31일, 5월의 끝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제가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진행하는 마지막 생방송이에요. 주말은 녹음이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이 그래도 또 남다르네요.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27년 6개월이나 진행할 거라곤 아무도, 저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첫 시작의 순간이 어느 날 제게 운명처럼 다가왔듯이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이 찾아오네요. 그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아, 한 분 한 분 다 안아드리고 싶고, 네, 허락된다면 네, 뺨에 뽀뽀까지도. 아, 손지연 씨가 언니 오프닝부터 오시면 못생겨져요. 크크크. 그러니 울지 말아요. 사실 언니는 울어도 예쁘지만요, 우리 명랑하게 안녕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살짝 그 안정되는 약도 좀 먹었는데 너무 웃기죠. 바보같이. 한혜정 씨가 언니 최파탈 시작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은 꼭 기억하고 싶어서 라디오 켰습니다. 언니 함께할게요. 그러셨는데 네, 마음껏 보는 나디로 보아주세요. 장세정 씨가 화정 언니 5월의 마지막 날이자 언니의 마지막 생방송이네요. 호이님이 오시니 마지막을 축제처럼 웃으며 즐겨볼게요. 언니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언니의 모든 일을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문자도 주시고 톡도 주시고 편지도 받고 난 요즘 뭔가 막 싶어요. 너무너무 기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어제는 또 방송인 최유라 씨가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사실 최유라 씨도 라디오 빼고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디오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언니 마음도 알겠다 하면서 그렇게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전화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뭐 미국에 계신 윤여정 스님도 톡을 주셨고 긴 문장을 성실도 성실이지만 되게 신의가 있어야 한다. 너는 성실과 신의를 잘 지켰다. 아, 이런 거 기사 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너무 또 유명한 사람 아는 친한 척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기사 나면 안 돼요. 예, 최유라 씨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뭉클뭉클하고 정말 또 뭐 타방소 계시는 사장님까지도 와 계시고 뭐 네. 자, 오늘은 제가 진행을 괜히 울컥울컥하면서 바보같이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김호영 씨 12시 반부터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문자가 1000개가 넘게 오고 있다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울컥하거든.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지막 사연 광고 듣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3013님이 어떻게 하셨지? 잠 많은 우리 화정 누나 이젠 잠도 실컷 늘어지게 자고 만난 것도 더 많이 드세요. 그럴 거예요. 저 평일에 브런치, 그놈의 브런치 아점. 송정희 씨가 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니의 27년 함께해온 청취자로 언니에게 퇴직금을 주고 싶네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랑의 월급을 받아서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난 요즘처럼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말 마음 표현해 주시고
서혜라 씨가 늘 예쁜 화정 언니 오늘 마지막 방송 의상을 많이 고심하면서 고르셨을 것 같아요.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시고 아름다운 막방 끝까지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래도 정말 수트를 그야말로 정장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뭐 꼭 우리 호영 씨만 OTT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입고 제가 짧은 이제 테일러 수트를 입고요. 밑에 타이트한 블랙 스커트, 네, 펜슬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컬을 많이 해서 머리띠를 하고 네, 조그만 가방을 들었어요.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네. 4057님이 언니 우리 화정 언니 너무 고생했고 언니는 저의 봄이었어요. 화창한 봄날의 벚꽃처럼 코로나 때도 언니 목소리가 힘이 되어줬습니다. 너튜브도 구독 중인데 우리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언니가 잠자는 모습만 보여줘도 볼 거예요. 크크크크 우리 언니 절대 지켜 하셨는데 우리 명랑이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최연식 씨가 90년대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하시는 걸 본 후 지금까지 응원드리던 팬이었습니다. 이제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못 듣는다니 아쉽지만 앞으로도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때 꼭 아는 척 해주세요. 01119님이 학교 다닐 때 언니 라디오를 몰래 들으면서 라디오 작가를 꿈꿨어요. 그러다 지역 방송사에서 어느덧 15년 차 작가가 되었네요.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언니 목소리 들으며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알려준 DJ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런 작가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처음에는 막 막내 작가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막 진짜 한 프로그램을 네 진짜 그 성격을 좌지우지하고 또 드라마도 막 쓰시고 영화 대본도 쓰시고 예 그런 분도 많습니다. 6634님이 최파타 인별그램 보니까 케이터링도 준비되어 있던데요. 마지막 잔치 분위기 나네요. 언니 이런 날 즐겁게 즐기세요. 좋은 날이에요 하셨는데 네 또 정말 이런 여러분 애가 울컥울컥하네요. 우리 또 라디오 김찬웅 CP랑 오지영 PD가 케이터링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아휴 정말 하울솜 우리 화로 아이고 이럴 일이에요. 막 도시락을 잔뜩 막 몇십 인분을 너무 짜증나요. 진짜 이걸 했으면 어떻게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 진짜 맛있게 먹을 거고요. 또 오뚜 쿠키에서도 또 쿠키로 또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PPL 아니고 진짜 저의 마음입니다. 다 이렇게 하여튼 네 화이팅. 이거죠.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에 이어서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2시 24분 52초 되고 있네요. 성주석 씨가 닭꼬치 푸드트럭 사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만나겠어요. 저도 닭킬러인데 제가 오늘 이제 정말 함께해 주신 우리 SBS 많은 분들 예, 뭐 TV국이든 뭐 라디오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뭐 다 이제 같이 드시라고 닭꼬치 트럭을 저답죠. 전 커피차 이런 거 싫습니다. 닭꼬치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함께 했는데요. 이따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1002님이 화정언니 영원한 화정 DJ님 제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니를 모르던 때보다 함께한 세월이 더 기네요. 이 헛헛한 마음 뭐 어찌 표현이 안 되네요. 그래도 너튜브로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지만 그건 그거고 힝 언니 덕에 매일매일의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껴요. 사랑해요 최화정 포레버. 아, 그만두지 말까 봐요. 정말 너무 저를 잡아주시니까 이러면서 야, 그것도 되게 황당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안 갈게요. 9407님이 언니 저도 같은 일을 26년째 하고 있어요. 그 시간 고되고 힘든 날 점심에 휴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방송으로 오늘도 위로를 받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지영 PD님이 네, 선곡을 해놓으셨네요. 브라이언 하일랜드가 노래합니다. It's a bit teeny weeny yellow polka dot bikini.
됐을 때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힘이 솟는 나의 오후. 석봉아 라디오를 킨 채로 글을 쓰거라. 여기는 그동안 게시판에 사연을 남길 테니까 7.7 파워 FM 최화정 에파워타임 최화정 에파워타임. 굿바이 최파타. 정말 소중한 최파타 가족과 함께해요. 최파타 패밀리 초대석. 이분이 있어서 한 주 시작 월요일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있어서 저 역시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 비타민 텐션 요정 호이 김호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야! Yeah! 어떻게 함께할 수 없어서. 아, 예. 정말 세상에. 네, 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네. 이제 호이가 한 달간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감동적으로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한 달간 임시 DJ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분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근데 허락이라뇨, 제가 마시고. 영광이죠. 무슨 얘기야. 아이고 아이고. 언제 왔어요 미국에서? 저 월요일 날 왔어요. 아우, 여독 괜찮아요? 여독이요? 예, 예. 여독이 뭐야 세상에. 너무 좋지. 와, 아유, 세상에. 아니 안 그래도 진짜 네. 우리가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다가 그렇지. 이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섭섭하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호영이야 뭐 우리는 뭐 번개도 잘 하고. 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 만나는데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이런 시간이 그렇죠. 제가 또 엄청 바보 같잖아요. 네. 이제 울컥울컥을 잘하니까 괜히 이러니까. 저는 그런 꼴은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호이가 딱 왔고 누나 작작해. 그렇지. 누나 얼굴 너무 못생겼어. 그럼 그럼. 누나 울지 마. 뭐 그럼, 이런 거 해줄 그럼. 거거든요. 예. 전혜연 씨가. 호영님 언니 기세를 끌어 올려주세요. 마지막 날 격조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요. 우리 화정 언니는 웃을 때 가장 이쁘니까요 하셨습니다. 아, 그럴게요. 예. 그리고 오늘 일단은 네.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순간 세련이 그런 세련이 없고 그런 고풍이 그런 고풍이 없어. 거의 뭐 티파니에서 아침에 영화 찍는 줄 알았잖아.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네. 사실 2년 6개월을 진행했어요 우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27년 6개월을 진행을 하셨고 예. 저는 6년을 좀 넘게 했어요. 6년 그치? 예, 6년. 오래됐어. 그럼. 오래됐어. 그럼. 2년이라니 진짜 왜 저래. 근데 우리 마지막 생방송 게스트가 김호영 씨로 우리가 라인업을 했다는 그렇죠. 건 얼마나 우리 호영이를 믿었으면 어허? 마지막 생방 게스트가 우리 호이겠어.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우리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화정이 누나 본인도 그렇고 예.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 마지막 방송,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에 있는 어떤 울컥함과 이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게 좀 우리가 최화정 하면 밝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게 또 갑자기 막 막 어둡게 막 우린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유. 0002님이 호이도 오늘은 왠지 좀 긴장한 것 같은 건 느낌 탓일까요? 호이 오늘 엄청 관리 잘 된 얼룩말 같아요. 저 윤기 나는 피부를 보라. 원래 이런 얼룩말은 막 엄청난 그 영국에 막 3대째 내려오는 왕족들이 키우는 말.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호이가 사실은 저를 이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엄청 이제 바깥에서부터 텐션을 높게 하셔서 그래요. 근데 이거 표현 너무 좋지 않아? 저 윤기 나는 피부를 봐라. 엄청 관리 잘된 얼룩말. 오늘 우리 호이 OTT 한번 가나요? 자. 오늘 저는 사실 네. 그냥 뉴욕에 갔다 온 티를 좀 내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셔츠에 뉴욕 시티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디서 구매를 했겠어? 뉴욕에 뉴욕. 가서 직접 제가 그러니까. 구매를 했는데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뉴욕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직접 가서 샀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진짜 신의 한 수고 진짜 패셔니스타라는 게 지금 여러분 얼룩 무늬처럼 베이지와 약간 짙은 브라운의 그 스트라이프 무늬인데요. 네. 안에 또 빨간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살짝 매치했어. 그렇죠. 저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럼 이거는 웬만한 센스 가지고는 그렇죠. 하기가 힘들고 근데 이걸 또 알아보시는 분이 또 있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저렇게 뉴욕 시티라고 적혀있는 건 네네네 그 기념품 파는 매장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네? 기념이 돼가지고 내가 기념이 돼서 한수 하따하따 비즈로 되어 있는 거를 와, 이게 비즈로 박혀 있으니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아유 말을 아낄게요. 아유 정말 수입에 비해서 너무 쓰대. 너무 쓰대. 네. 이현주 씨가 베레모가 저렇게 잘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베레모 쓴 얼룩말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베레모 잘 어울리지. 송아은 씨가 어머머 호인님 옷이 철창 같아요. 화정 언니 제 마음에 철창으로 가둘래요. 그렇죠. 사실 저게 살짝 그렇죠? 방향만 그러면 바꾸면 교도소에서 입는 그렇지 약간 예. 빠삐용 스타일이 되는 거죠. 김동준 씨가 호이 거의 인간 조명이시네요. 스튜디오 내부 분위기 밝아진 거 봐. 맞아 우리 호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고 네 호이를 마지막에 딱 네 맞습니다. 5967님이 참 김호영 씨가 한 달간 대타 DJ 하신다면서요. 화정 언니 뒤에 누가 할까 궁금했는데 김호영 씨라면 덜 허전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호영 씨가 이제 진행을 맡아 주실 텐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다들 저 밖에서 사실은 걱정의 태산이에요. 예. 왜냐면 이미 지금도 눈에 막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 있고 하니까 울컥할 때마다 그치 호의가 도와주는 건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마무리를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마무리 부분은 녹음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들었어요. 녹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 쉽지 않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금요일 엔딩 한 뭐 50분 정도에 나가겠죠. 1시 50분 거는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27년을 함께했으니까 그럼. 이게 마음을 아무리 이렇게 할래도 잘 안 돼서 안 돼. 약도 먹고 여러 가지로 자아최면도 해보고 지금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하는데도 이제 잘 안 될 때 그렇죠. 그때 여러분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그럼요. 아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이, 그럼. 근데 호이가 저 대신 진행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우리 호이는 언제 최파타 나왔는지 기억해요? 기억하죠. 제가 언제? 2018년도에 제 뮤지컬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제가 단독 아니면 아니요. 그때 제가 최재림 배우랑 둘이 같이 뮤지컬 킹키부츠 홍보하려고 그랬구나.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는 얼마나 안 친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큐 우리 김호영 씨는 네, 처음 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가워요. 정말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왜 인제 부른 거야 나를? 아니 왜 인제 뜬 거야? 뭐 본인 생각할 때 풀 메이크업 할 때가 나요? 아니면 좀 자연스러울 때가 나요? 사실 저는 이제 풀 메이크업 했을 때 뭔가 더 또렷해 보여서 좋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또 많은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안 하는 거를 더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호영이 형이 기본 피부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리정돈을 하셨네. 아유. 피부면 피부 몸매면 몸매 거기까지 아유, 세상에 진짜. 메이크업을 따로 안 해도 예. 기본적으로 뭐 비비 바르고 온 것처럼 예. 빛이 나니까 너 은행 계좌 좀 갈려줘. 일단 알았어. 피부는 이쁘게 좀 해줄게. 여러분 오늘 의상도 보셔야 돼요. 하여튼 이따가 잠깐 이러시면 되지 뭐. 아니 바지하고 아니, 자켓을 저런 바지를 어떻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쭉 옆으로 나와보세요. 옆으로. 상상도 예. 못해. 어머 저걸 뭐라고더라 페이즐 무늬라고 그러나 사실 예. 이게 잔잔하게 꽃무늬가 예. 있는데 원래는 위에 자켓도 지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있는데 자켓도 이제 같이 깔을 맞춰서 같이 입으려고 했는데 또 너무 또 이제 예. 또 너무 또 제가 또 너무 또 화려하면 예. 또 이게 또 아니에요 하니까. 이따 한번 걸쳐보세요. 그럴까요? 예, 그래도 같이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운 면이 역시 있어요. 다르셔. 역시 명 DJ야. 어머. 나 이래서 만나고 싶었어. 저 옛날에 예. 최하정 성대모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머. 학창시절에 뭐만 시켰다 하면 해봐요 한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지금 살짝 비슷하다 앞에서. 와. 야. 유세영 씨가 그때나 지금이나 텐션은 못 속이겠네. 똑같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우리 호이보다도 나도 엄청 흥분했네.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좋을 때 게스트가 나오는 좋고 그 있잖아요. 이럴 때 나오거든. 와. 와. 근데 호이는 첫 출연부터 진짜 범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네. 거만하지 않고 친절해. 그리고 주위를 유쾌하게 만든 에너지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아유. 호이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되게 밝은데 뭐 남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남 배려 잘하고 아유 평소에도 엄청 그래요. 아 너무 예, 감사하죠. 엄청 그래요 진짜. 아니 그래서 그때 나온 이후에 바로 제가 한 달 있다가 고정 게스트로 섭외가 맞아. 된 거예요. 워낙 뭐 워낙 튀니까. 아유 세상에. 다르거든.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 달 뒤에 그 내 멋대로 넘버 7.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요거를 예. 제가 합류를 했는데 네. 그때는 처음에는 방송이 일요일 날 방송이었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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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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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정 거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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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제니 정희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치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전 제가 부른 것만 들어요. 그렇죠. 노래 잘 안 들어요. 어머. 이분도 약간 저희 거예요. 지구의 중심이 온 다 당연하지. 본인에게로 소리 있어요. 아니 근데 뭐 본인 노래만 들어도 네. 앞에 내 멋대로 넘버치는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영 톤을 못 잡네요. 역대 최악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아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음악 감독이 있어서 예. 제가 그 사람이 지휘하에 이걸 맞춰야 되는. 예. 화음이 있는 악보를 받은 적도 없고 예. 뭐 이건 뭐 진짜 내 멋대로 부르는 건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맞아 우리 한희준이도 희준이도 보고 싶네. 처음에 같이 했었죠 그때. 맞아요 희준이가 맨날 자기 아메리칸 아이돌 뭐 맞아 나왔었어. 뭐 나와서 뭐 엄청 뭐 상 받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 근데 확실히 또 노래를 또 잘하니까 잘하지. 그래 너무 또 좋았었어 얼굴도 진짜. 얼굴도 잘생겼고. 맞죠. 그리고 네. 우리 희준이는 이 그 항상 365일 다이어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네. 2932님이 추억의 고정 게스트 한희준 씨도 생각이 나네요. 한희준 씨도 화정 언니 구박 특혜를 받던 분이었죠. 한희준 씨도 게스트로 나왔다가 입담 때문에 고정 게스트가 맞아요. 됐던 케이스인데 14살 연상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몰랐는데 헤어지고 문득 엄마 손을 보다가 여자친구를 떠올렸다. 이 에피소드 정말 웃겼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나이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동안이어서 사귀었는데 이제 점점 사귀면서 뭐 희준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올리비아 했어 올리비아. 이름이 올리비아. 올리비아가 어느 날 손을 보니까 검버섯이 폈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손을 보니까 엄마 손이랑 느낌 비슷한 비슷하고.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14살 연상이었다고. 야 진짜. 야. 아 정말. 자 0133님이 저는 호영 씨 어머니 다이나 킴 에피소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항상 김호영 씨한테 문자를 쓸 때나 전화하실 때 슈퍼스타 호영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김호영 씨 자존감은 엄마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그 이후로 우리 아들한테 늘 슈퍼스타 민준 이렇게 부른답니다. 맞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또 영향을 받으셔서 또 아드님께 해주신다니까 너무 제가 더 뿌듯하네요. 감사하고. 1843님 저는 화정 언니 생일에 김호영 씨가 생일상 차려준 거 기억에 남아요. 생방송 도중 드셨다면서 화정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생방송에 밥상 차리는 우리 호이라니 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그때도 너무 놀랐어. 진짜 너무 예쁜 도시락에 맞아요. 그때 밥 색깔이 막 달랐어. 그러니까 맞죠. 한식 너무, 도시락을 그때 준비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쁜 도시락을 누가 내 생일날 세상에. 그렇게 쫙 깔아줍니까. 아 하필이면 또 방송하는 날 걸려가지고 그때 막 연잎밥이야. 맞아요. 연잎밥에 막 각종 쌈에 제육볶음에 맞지. 그리고 막 그 보자기도 너무 예뻐갖고 맞아.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랬지. 막. 예. 그런 다음에 그 후에 한번 그 이제 그 명품 또, 해외 네. 브랜드에 보면 예. 우리 화정 누나 생일 연도에 나온 그 가방이 그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 백. 예. 그 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케이크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맞아. 그림으로 해줬어. 해가지고 해줬어. 예. 그랬던 적도 있었죠. 자 윤정호 씨가 화정 누나 별그램의 라디오 케이크 뭐예요? 왜 이렇게 예뻐요? 누나 사진까지 있으니 활용 점정이네요 하셨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 케이크예요. 네, 그리고 네. 위에 제 얼굴 있고 마이크 있고 헤드폰 있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호이가 네.
미국 떠나기 전부터 맞춰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또 주문 기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예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론 먹는 거 너무 좋을 수 있는데 아우, 그냥 계속 간직하게 하고 싶을 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집에 대게에다가 이렇게 예. 그냥 데코레이션 해놓으시면 너무, 너무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슈가아트 이 케이크도 보러 오세요. 네 여기 좀 줌해 볼까요? 아유. 아이고 이뻐 이렇게, 저것도 이렇게. 돈을 영 안 쓴 건 아니야. 알지. 아유 정말 세상에. 네. 마음 같아서 사실 여기 어딘가에 이제 호의를 하나 넣을까 하다가 그럼 너무 또 침범을 해서 그래? 그냥 최정의 파워타임 되는데. 해가지고 했고 사실 날짜에 저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보면은 네 날짜가 1996년 아 1960 1996 그리고 96년 11월 15일. 근데 왜냐면 원래 11월 14일부터 이제 생방송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네. 그게 SBS 개국 특집 방송이었고 15일 날부터가 파워타임 시작이었어요. 오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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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15일로 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자. 2313 님이 어머나 진짜 호이 센스 이마를 탁. 케이크 너무 예뻐요 네. 하셨습니다. 2815님 호이 이즈 원들이죠. 센스 넘치는 호이 다 잘해서 잘난 척 하는데도 안 미워요. 맞아요. 우리 호이가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웃기려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희 씨가 예전에 화정 DJ님이 감기 걸려서 기침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호영 씨가 그때 센스 있게 대신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 배려심 가득한 센스쟁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정님에겐 배려 깊은 소중한 동생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호가 배려예요. 아우, 배려. 어머 배려. 세상에. 어머 감사합니다. 배려 선생. 네. 자, 7472님이 호영님 이모님들도 기억에 납니다. 식구들 모두가 텐션이 다 높으신 거 너무 부러웠어요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우리 호이 어머님 다이애나 김 네, 그 우리 자매분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뭐 이번에도 물론 미국에 같이 미국 다 같이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호엔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용돈을 드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 같이 시간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호엔은 엄마뿐만 아니라 이모님까지 다 모시고 네. 자기가 다 티켓 끊어서 아유.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딨어요. 아유 또 어딘가 아유. 있어요 또. 아니 없어. 아유 네. 정말. 이구 치구님이 호이는 언니 챙기느라 눈에서 레이저 나오시고 언니는 언니 감정 챙기시느라 매우 절제하는 게 보는 라디오로 보이네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어느 방송이랑 똑같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진행은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라디오에서. 정말 라디오를 네. 뭐 나중에 뭐 또 할 수 있지만 불러주시면 또 올 수 있겠지만 아 그래도 최파타를 오늘 마지막 생방송이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그 감정이 그럼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렇지. 모든 게 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좀 잘 호의덕에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한광성님이 화정언니 튀르키예 출장 중에 언니 방송 듣고 있어요. 생방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5월의 마지막 날이라 더 그런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먹먹함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 응원하고 싶어요. 여기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이야, 오늘 트루키에, 정말 많은 곳에서 트루키에 가서 난 카이막을 꼭 먹고 싶은데 네. 지금 갑자기 그렇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한강석 씨 꼭 카이막 드셔보세요. 거기 건 다르다는데. 그럼 이제 조식으로 드셔야지. 거기다 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먹는 거야. 지금 그 거기 시간이 새벽 6시쯤 넘었으니까 이거 최파타 끝나는 시간이 꼭 조식 드실 시간이야. 그럼. 카이막 잡수시면 돼. 카이막 먹어봤어? 응? 카이막 못 먹어봤지? 못 먹어봤지. 제대로 된 거 못 먹어봤어. 엄청 맛있다. 아. 광고 듣고요. 네. 어머 우리 승국이가. 어머나 세상에. 4893님이. 천재 이승국입니다. 문자 엄청 온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래서 보내요. 잠시 후에 녹화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 듣다 가겠습니다. 최파타 마지막 생방 누나 그리고 허영님 두 분 다 화이팅 하세요. 울컥하지 말고 끌어 올려 기사 막 날아.
아니 날까봐 울지 말라는 거야. 아니야? 승국이도 또 아 정말 안 돼. 그쵸. 승국이가 또 예, 편지도 보내주고 와 아까 너무 따뜻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 그래 생겼어. 그래 생겼어. 너무 배려도 있고. 그럼. 네. 윤다임 씨가 언니 오늘 분위기가 스페셜 DJ 호이에게 왕관을 넘겨주는 느낌이에요. 감히 엄두도 못 낼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어요 하셨습니다. 다임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미스코리아 그런 거 할 때 그렇지 왕관 여러분, 넘겨주지. 한 해 동안 제가 간직한 자 김아영 씨의 끌어 올려 랄랄라랄랄라 SBS에서 제일 예뻐요. 목동방송국에서 제일 예뻐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일 예뻐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정오부터 2시까지 매일 들어요. 107.7 생각나서 매일 들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가시도다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예뻐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3부 시작됐어요. 김호영 씨와 최화정의 파워타임 마지막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파타의 추억도 좋고 또 김호영 씨와의 추억도 좋고 모든 사연 대환영이에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네. 문자는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고 듣고 올게요. 쇠파타에 누워 신나는 오후 될까 화정의 깊은 속을 웃지 않냐 쇠파타에 누워 즐거운 오후 될까 두두루두두루두루두루 데레레레데레레 화정 파워타임 얼씨구 좋다 좋죠? 좋다. 자, 최파타 패밀리 초대석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똑부러진 우리 김호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김호영 씨는 우리 제작진 마음도 이해하고 저도 물론 제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청취자분들 마음도 잘 헤아리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빠르고 우리 호이가 빠르고 또 배려심도 있어. 정말 이건 진짜 뭐 방송이라 하는 말도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되게 막 물론 아직 똑부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배려를 잘하고 약간 조금 새침대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제가 처음 보면.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막 귀찮아서도 안 할 일을 엄청 빨리빨리빨리 잘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황수연 씨가 마지막 방송 호이 불러서 정말 좋아요. 울컥울컥 했는데 호이 오고 울컥하는 게 쏙 들어가고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이 축제같이 행복해지네요 하셨어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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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0708님이 호이 한 달간 최파타 진행하시면서 화정 누나 게스트로 초청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게스트로 끌어 올려 하셨습니다. 좋겠네. 네. 자, 이유진 씨가 샐러드 가게를 남편과 같이 하고 있어요. 제일 바쁜 시간 화정언니 목소리로 힘을 냈었는데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오늘 문자 안 쓰면 후회할 것 같아서 보는 라디오로 보면서 남깁니다. 우리 화정언니 꽃길만 걷길 응원해요 하셨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네. 화정 누나는 네. 이제 원고를 보지 마시고 예, 예. 제가 진행을 예. 넘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오늘 27년 6개월이나 이제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진행한 우리 최화정 씨의 마지막 방송인데 사실 우리 최화정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할, 전달할 그런 네.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지난 예. 2주간 이제 그 고정 게스트를 했던 분들이며 뭐 정말 최파타와 이제 인연이 깊었던 게스트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그 이외에도 예. 그랬잖아. 예. 나 없을 때 다녀갔더만 그리야. 그치 그치.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니? 다녀갔잖아. 했잖아요. 2주 동안 왔다 갔잖아. 정신 안 차려요? 그치 그치 그치. 예. 그랬는데. 그 이외에 다녀가실 분들 이외에도 사실 최파타 패밀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30년 동안 거진 30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하신 분인데 뭐 인맥이 보통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온 분들의 영상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누굴지 기대되시죠?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어허. 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정씨도 안녕하셨나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 하정씨가 SBS 개국부터 함께했던 최파타를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리 맨 처음 만난 게 언제였나요? 아마 저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DJ를 하고 있고 화정씨가 게스트로 오셨던 때 같은데요. 아, 그때 DJ보다 훨씬 난 게스트가 있다 그 소문이 방송가에 쫙 퍼지면서 우리 다음 시즌에 화정씨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떡하니 맡았고 저희는 의리를 지킨다고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가 됐죠. 토요일의 연인이었나? 여러분의 사연도 읽어드리고 수다 떨고 또 꽁트도 했잖아요. 방송 마치고 나면은 홍대, 여의도, 한남동, 방배동 같은 데로 얼마나 쏘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고 다녔는지 그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아니 그나저나 어쩐데요.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최정이에요. 이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우실 텐데 하지만 여러분 화정씨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 먹성 좋은 분이 점심 한 끼 제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못 쓰셨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좋았던 시간들 뒤로 하고 이제는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라고 보내드리죠. 한참 그리고 화정씨 쇼파타 마치는 날 저랑 간만에 스테이크 한번 썰고 제가 샴페인 한 병 쏘겠습니다. 오케이? 누나 저기예요. 저 누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누나 라디오 가는 길이었는데 파워타임 하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누나 그날 시각해가지고 그 전 타임 DJ가 저희랑 저랑 지표 패닉을 맞아주시다가 중간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시던 누나라는 내 선함. 참 많이 우리 방송도 많이 하고 저 고정도 많이 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예, 술도 많이 하고 참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조금 뭐 시간이 좀 더 나시면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최고의 DJ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최화정의 파워타임이 27년을 거쳐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다고 하니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추억들이 많았는데 화정이 누나와의 추억 또 청취자분들과 나눴던 많은 추억이 굉장히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화정이 누나가 팬들과 청취자들과 다시 만날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역시 축하드린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멋진 모습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 그리고 이제 이적 씨, 마지막에 JYP 박진영 씨였어요. 보는 라디오로 영상 컷을 못 봐서 아쉬우신 분들은 최파타 온라인 사진관에도 올려둘 테니까 보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와. 아, 오랜만에 얼굴 뵈신 거잖아요. 예, 또 이렇게 예, 예. 화면으로 우리 뭐 그래도 뭐 박지영 씨는 종종 봤는데 네. 이적 씨하고 김용진 씨는 거의 못 봤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윤수정 씨가 우리 화정 언니 진짜 사랑받는 DJ였네요 하셨고 김유진 씨가 화정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 이게 또 이런 게 있네요. 0534님이 롱롱 어거우 90년대겠죠. 박진영 씨가 최파타 나왔을 때도 기억이 나요. 화정 언니가 10년 뒤 박진영 씨는 뭐하고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박진영 씨가 기획사 대표가 될 거라 그랬어요. 진짜 꿈을 이루신 분 JYP는 계획이 다 있었네요 하셨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박진영 씨는 그때도 정말
뭐가 될 사람이다. 예, 그렇게 느껴졌었구나. 예, 진짜. 예. 근데 그걸 이루셨고. 네. 6898 님이 화정 언니가 패닉도 정말 애정하셨죠. 이적 씨랑 김진표 씨 패닉이 처음 나왔을 때 충격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진짜 두 분도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이제 신인 처음 데뷔 때부터 너무나 기억을 하는데 첫 데뷔 때 이제 우리 제가 이제 KBS 가요광장 할 때야. 네네네네. 그때 이제 게스트로 오셨는데 그때는 일요일을 격주로 생방 녹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하는 줄 알고 안 간 거야. 어머. 근데 너무 생방이라고 빨리 오래니까 거의 초대석이 1시부터였는데 제가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막 달려갔는데 1시 30분에 도착을 한 거야. 그때 막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니까. 그니까 게스트 가면 거의 다 끝났지. 어머. 그때 처음으로 김진표 씨의 이적 씨 본 거야. 그래서 한 5분 얘기했나? 그러고 끝났어. 어머, 어떡해. 세상에. 아찔하다. 그러니까 격주로 녹음을 하니까 어머, 내가 잊어버린 헷갈린 거지, 헷갈린 거지. 거기다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피디님이 저 최영 씨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 화정이 자니까. 1시 이후에 전화해요. 그랬대. 어머. 웬일이야. 그 피디님이 바로 전화 끊고 바로 이제 그 전 DJ님인가 아나운서님 협의해가지고. 우린 절대 안 깨우거든요. 네. 화정인 좀 바꿔달라고. 아 우리 화정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1시 이후에 전화해요. 이랬대. 어머 웬일이야. 히트다 진짜. 히트죠. 예. 자. 야 세상에 웬일입니까? 우리 2043님이 지금보다 예전이 조금 더 낭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화정 언니가 고정 게스트 분들이랑 친하지만 예전에는 방송 끝나면 고정 게스트들이랑 밥 먹고 놀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여유랑 있었죠 그런 게. 그런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항상 끝나면 게스트랑 같이 저는 심지어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창 농구 엄청 엄청 유행일 때야. 그때 막 우지원, 문경은, 서장훈, 그다음 이상민. 그때 이제 나 하는 가요광장에 나왔었어. 너무 사람들이 예쁘고 멋있고 마음에 들고 막 이러니까 그땐 끝나고도 누나 밥 같이 먹자. 아 물론 내가 먼저 먹자 그랬겠지. 이제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어? 있죠 막.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랬다. 어머, 세상에. 근데 고정 게스트하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 편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자, 어떤 분들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는 라디오로 봐주세요. 우와. 영상 컷 가겠습니다. 기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홍현입니다. 화정 언니. 무슨 이런 소식이 있나요, 진짜.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정말 12시부터 2시까지 27년 동안 한결같이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언니가 그만두신다는 얘기에 진짜 너무 섭섭했어요. 사실 저도 한 3년 동안 라디오 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너무 예뻐해주시고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토크의 장을 열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아쉬운 작별 인사라니 제가 더 아쉬워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니랑 같이 함께했던 그 회식 자리 한 4차까지 먹었던 것 같고 맛있는 비싼 양대찬 현이야 이런 거 먹어야 돼. 비싼 걸 먹어야 돼 언니는 말이야.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꼭 또 대접하고 싶어요. 언니 꼭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27년 동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니 최고예요. 네 안녕하세요. 2PM의 옥태견입니다. 네 최하정의 파워타임 이렇게 종영한다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아쉽습니다. 누나가 정말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된다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아쉽고 더 많이 나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최파타 많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화정 나도 이제 더 나아갈 누나의 인생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화정아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너무 강하다. 내가 늘 칭찬하잖아. 무슨 일을 오래 한다는 거. 28년이나 했지 30년 채우지. 그거 너무 강하고 장인이야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훌륭했어. 강하다 화정아.
아, 네. 우리 홍은희 씨 그리고 2PM의 옥태현 씨 마지막엔 배우 윤여정 씨의 목소리였는데요. 우리 윤여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고 주변 소음이 좀 많이 들렸잖아요. 그게 공항에서 우리 우리 화정이 마지막 방송인데 내가 해줘야지 이러시면서 녹음을 보내주셨대요. 예.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놀라셨죠. 놀란 게 선생님 지금 미국에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문자 주셨어요. 미국은 밤일 텐데. 그렇지. 그리고 전혀 생각 못하셨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바로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셨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여정 배우님이 사실 미국에 계신데. 예,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 화정이는 정말 대단하고 수고 많았다. 뭐 장인이다 이런 말이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말이니까 저희들도 다 그 말이 와 닿네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옥태현이 드라마에서 내 아들로도 나왔어. 그리고 현이는 너무 늘 밝고 긍정적이고. 네, 네, 네. 진짜 우리가 막 4차까지 양곱창도 먹고 회식하면서. 예.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님. 네. 0377님께서 윤여정 배우님이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하실 때마다 화정 언니를 얼마나 예뻐하고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분 우정 최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목소리 딱 들리자마자 예. 우리 화정 누나가 너무 놀라가지고 울컥. 아니 지금 약까지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런 경우는 약발을 잘 안 들어. 맞아 이런 얘기 해줘야 돼. 김춘희님이 못생해졌어요 화정님 또 크크크크. 맞아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아니야 근데 지금 예. 순간 울컥하셨을 적에 예. 만화 같았어. 눈가에 촉촉이 만화 클로즈업 같았어 정말. 자 5823님이 화정언니가 자리를 비우셨을 때 2PM 태결씨가 스페셜 DJ도 했었잖아요. 저도 40대라 그런지 2세대 아이돌들이 가장 추억에 많이 남아요. 최파타와 인연이 깊었던 2PM 하셨습니다. 아, 예. 그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저의 아들로 출연했었죠. 그렇죠. 예. 9688님. 홍현희 씨도 최파타 패밀리였잖아요. 토요일이었나? 김일중, 김주 아나운서랑 올빼미랑 코너도 했었고 고영배 씨랑 지금은 배우가 된 서인국 씨랑 맞다! 최필립 씨랑도 연애 코너 했었는데 와 정말 진짜 추억은 방울방울이에요. 와 하셨어요. 이런 걸 진짜 다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럼 매일매일 이 라디오를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이걸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어떤 사진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6700님 진짜 최파타는 스타 등용문의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월클이 되고 슈퍼스타가 되신 분들이 신인 때 다 최파타를 거쳐갔네요. 대박. 맞아요. 예. 뭐 아까 말한 뭐 김진표 패닉도 그렇고 쥬아피 뭐 박진영 씨 말할 것도 없고 성시경 씨. 진짜 신인 때부터 그 노래 있잖아요. 내게 돌아오는 길. 이승환 씨. 예. 그리고 유희연. 너무너무 입담이 좋았고 윤종신 씨. 진짜 우리가 정말 그 멤버였어요. 떠들고. 아 그리고 박명수 씨도 있었어. 어머나 세상에 다 고정 게스트 하셨구나. 맞아요. 그리고 서인국 씨. 서인국 씨. 다 고정 게스트 해주셨고 또 에픽하이. 에픽하이. 타블로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럼요. 재밌는지. 또 제국의 아이들의 우리 광희. 늘 어느 한 주는 형식이 됐고 나오고 어느 한 주는 동준이 됐고 나오고 그러면서 뭐 누나 친구 하나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세상에 이분들도 고정 게스트였고. 네 우리 전경민 씨가 아 맞아요 제가 20대 때 김종진 그리고 전태관님께서 토요일마다 게스트를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시간 기다렸었는데 그때 수유리 우동 드시러 새벽에도 간다고 하셨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맞아요. 수유리 우동집 볼 때마다 그때의 전태관 김종진님 화정언니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어느새 대학생 두 아이를 둔 53세 엄마네요. 그간 언니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하십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그때 이 코너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그 연애 얘기를 막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 행복하게 있을 우리 전태관 씨의 네. 드럼에 그리고 김종진 씨도 너무 멋졌고
아 맞아요. 우리가 아. 새벽에 그 우동집에 네. 김밥이랑 같이 팔거든. 네네. 거기를 달려가고 했었어요. 아. 와 나의 정말 젊음. 젊음. 네. 그때도 젊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30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얼마나 젊었을 그렇지. 때야. 그렇지. 맞아. 근데 그때는 아. 또 뭐 슬쩍 늙었다고 막 이랬었어. 30대니까. 아유. 그렇다면 이쯤에서 네. 노래를 한번 환기시켜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우, 지금 딱 아주 네, 어울리네요. 적절한 네. 어, 타이밍에 나올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나누리님이 오늘 호이 호용님을 초대한 건 신의 한 수네요. 매끄럽게 진행 잘해, 분위기 잘 잡아, 끌어올려, 감정도 살살 잘 다뤄줘, 완벽한 호이 최고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러브님이 호영님이 화정님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감동입니다. 어머나. 여러분 저 정말 아~ 정말 지금 돌아버려요. 진짜.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먼저 우리 제작진들에게 너무 지금 놀라운 그럼 너무 놀랐죠. 1도 티도 안 내면서 이걸 다 준비를 해서 아까 녹음 컷부터 영상 컷부터 그럼. 우리 호의 배치한 것부터 어, 아우.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아유 그럼요. 근데 그만큼 그만큼 지금 우리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있다가 우리 제작진들이 갑자기 김호영 배치했다는 얘기에 예, 예, 어, 배치가 전문 용어가 나왔어. 다 계획이 배치, 있지. 배치. 그럼 적절하게. 배치도 사실 옛날 말 아니야. 막 우리 막 선전 막. 근데 배치 적절한 단어였어. 예, 예, 예. 아주 배치를 배치, 잘했지. 배치. 그럼 네, 네. 답은 저 네. 뒤에서 뭐라 그러자면 화정 언니만 계획이 없고 다 계획이 다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니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있었지. 있었지. 예, 예. 우리 9728님이 저 라디오 듣다가 남편한테 버럭했어요. 옆에서 청소기를 돌리잖아요. 이 타이밍에.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화정 언니 마지막 방송이잖아! 하면서 버럭했어요. 9728님 엄마. 이상은님 96년 고3 때 단축 수업하는 즐거운 날이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언니 목소리로 텐션업 시켰었어요. 지금은 호주로 이민을 와서 아이들 픽업 시간을 항상 언니 방송과 함께했는데 너무나 아쉽네요. 언니 이제 새로운 출발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은씨. 이상은씨 하니까 또 담다리담다리담다리담 5656님 최파타 다시 듣기 되는 거죠? 영구 박제로 화정언니 그리울 때 라디오 들어도 되는 거죠? 하셨는데 네. 당연하죠. 다시 듣기도 되고 너튜브에 그 보는 라디오 영상도 많으니까 최파타 추억하고 싶으실 때 많이 듣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파타 온라인 사진관도 계속 열려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거 보시면 와 그때 당시도 계속 나이 들었다. 왜냐하면 뭐 통념적인 게 30대고 40대고 그럼, 그럼요. 50대니까 지금 몸 또 애기예요. 아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장 요즘 금값이 오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금은 지금. 자 4부에도 김호영 씨 함께 할게요. 이따 만나요. 요술공주 화정이 찾아왔어요. 12시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화정공주 신비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꿈과 음악을 주러 찾아온대요. 화정공주 새화정의 파워타임. 화정공주 새화정의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최화정의 파워타임 생방송으로는 마지막 시간이고 네. 주말은 녹음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렇죠. 네, 김호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6119님이 2주 동안 화정 언니의 아름다운 최파타 마무리를 들으며 언니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느끼고 있어요. 미모만 아름다운 어른이 아니라 인생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어른, 우리들의 언니입니다. 언니처럼 주변인들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돼야겠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는 정말 제가 다 갖고 갈 거예요. 백일장의 대상감이야. 네. 아 백일장
이름도 배인자 있나? 있어야 해. 있어야 해. 권선미 씨가 23살 신입 시절부터 늘 화정 언니와 함께 회사 생활을 해왔어요. 지금은 40대가 되었는데 내적 친밀감이 가득 쌓인 화정 언니가 최파타를 떠나신다고 하니 앞으로 회사 생활은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하나 아쉬움이 너무 크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너튜브에서 자주 뵈어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너튜브를 하니까 또 그럼요, 그럼요. 또 보실 수 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닌데. 아, 그렇지. 공교롭게도. 그럼. 아우,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지겨워. 그만해. 예, 그런데 아우, 말이 공교롭게도 또 잘 됐어. 어, 그래요. 그치? 이렇게 보실 그럼.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1650님이 일상에 스며든 루틴과도 같았던 언니의 목소리 벌써부터 너무 공허해요. 대신 언니 너튜브 자주 업데이트해주세요. 매일 업데이트해줘요 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그 3부에서는 최파타와 그리고 이제 최하정 씨와 인연이 깊었던 연예인분들의 영상 편지를 봤었다면 지금 이제 4부에서는요. 네. 최하정 우리 DJ와 함께 일했었던 PD님 작가님들의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오, 나 이거 나 귀 막을까? 아니요, 들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최하정 PD가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27년 6개월을 했으니까 거의 SBS 라디오 모든 PD가 최파타를 거쳐갔다고 그쵸.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쵸. PD였던 분들이 팀장님이 되시고 센터장님도 되셨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입 때 봤던 PD들이 많이 지금은 막 엄청 이제 높아졌죠. 그쵸. 지금은 이제 다 떵떵거리죠. 예. 떵떵거려요. 예, 떵떵거리죠. 심지어는 센터장을 했다가 이미 이제 정년 퇴직하신 네.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자, 어떤 PD와 작가들의 편지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1996년 입사 동기 겸 나의 PD 생활 4분의 1 지분을 차지하던 최파타의 화정 언니. 언니와 함께하는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에게도 행운의 시간이었어. 언제나 나의 롤모델이 되어줄 언니의 새로운 레드카펫을 응원하며 변정원 PD가. 맞아요. 정원이가 선을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상대방이 최하정의 파워타임 한다고 하면 나만 물어본대. 최하정에 어머, 대해서만. 어머. 예, 그러면서 막 에피소드 얘기했거든요. 엄청 세상에. 잘생긴 남자랑 했어요. 결국에는. 예, 그리고 벌써 따님도 딸도 둘 있고. 어머나. 근데 벌써 세상에. 그 딸이 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어머나. 아, 우리 정원이. 예. 진짜. 자, 다음 편지 읽어주세요. 언니와 최파타 10주년 특집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이별의 순간이 오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언니의 선택이 아직도 야속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최화정이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생각해요. 28살에 최파타 연출을 맡고 바들바들 떨며 첫 회의를 했던 순간 그리고 회식 때 젓가락 빨리 놓는다고 구박받았던 숱한 순간들 추억을 떠올리니 코끝이 찡해요. 진짜 많이 그리울 거예요. 이선아 PD. 이선아 PD님이었어요. 맞아요. 선아가 되게 안 먹고 지금도 여리여리하지만 어머. 진짜 소녀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불호령이 예, 떨어질 텐데. 그렇지. 엄청 혼났지. 선아야 왜 이렇게 젓갈을 빨리 놓니? 뭐 이러면서. 우리 이현주님이 네. 언니 야속하다잖아요. 힝 가지 말아요. 저희 마음도 그래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잡아줄 때 떠나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음은요. 자, 또 다음은요. 언니의 27년 중 한쪽 모서리 지분을 차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언니와 함께했던 여의도의 추억, 압구정의 밤, 그리고 목동의 기억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사랑합니다. 영원한 23살 막내 박현주 작가. 아, 우리 현주. 현주는 23살에 들어왔다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50대가 됐네요. 예, 그렇죠. 네. 결혼 아직도 안 했고. 예.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어, 얼른 저기 해야 될 텐데. 근데 아직도 나는 진짜 23살로 보이는 그런 거야. 거 있을 수 있어. 내가 당연하지. 처음에서 그리고 변하지도 않았어. 진짜로. 그리고 왜냐면 예. 우리 화정 문화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서로 볼 때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진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다 나이 들어서 한두 살인데도 아이고 애기야 막 이러잖아. 진짜 나는 이현주가 아직도 애기야 나한테. 23살. 나 벌써 50이야. 진짜 와. 자, 네. 그다음 제가 또 쭉쭉 읽어드릴게요. 네. 누나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비록 라디오 부스에서 더 이상 그 멋짐을 볼 수는 없겠지만 늘 응원하고 그 멋짐이 폭발하는 모습 멀리서나마 지켜볼게요. 김은종 PD. 어, 우리 은종 PD님. 제가 처음 최파타 했을 때 같이 했던 PD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훈종 PD는 진짜 그냥 남자. 그리고 엄청 배려자란 친데레. 네. 아, 연애 잘할 타입이에요. 완전히 그. 근데 네, 김지전님이 예. 좋은 끝맺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하정님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예. 호텔 뷔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 돌잔치 따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화정 언니가 야 그깟 호텔 뷔페 언니가 사줄게 하시면서 그날 S호텔 뷔페에 바로 데려가셨죠. 와우 우유빛깔 최하정 사랑해요 최하정 이준원 PD.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네. 호텔 뷔페 먹고 싶었는데 다른 네. 데 갔다고 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야 당장 가. 앞장서 가자. 가자. S로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야 고문줄 치마 다. 입어 편하게. 예, 예. 아. 라디오 PD를 꿈꾸게 만들어주셨던 누나.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간직하며 예쁜 누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백준식 PD. 준식이 우리 내가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워낙 매너가 좋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근데 이렇게 진심은 안 느껴져. 겪고 내 맨날 너 미국 사람이야? 매너 좋다 하면서. 네. 아유. 최파타를 연출해본 준식이가 너무 부러운 조연출만 했던 다은 PD입니다. 아 우리 다은이. 언니. 그치 다은이랑 했었어요. 근데 조연출만 했었구나. 언니. 저도 차장이 됐어요. 그러네. 앞으로도 언니를 롤모델 삼아 살고 싶어요. 최다은 PD.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26의 그 어린 조미진을 키워준 건 다 언니의 센스와 유머였어요. 나머지는 비방용이니까 긴 내용은 개인 편지로. 누가 뭐래도 언니는 레전드야. 조미진 작가. 편지 쉬고 갔어요. 그래요. 예. 아유. 그렇게 끝나고 골뱅이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오늘만 참자고 세상에 네. 아유 와 지금 근데 진행 너무 순조롭게 잘한다고 어머 그래요? 제가 바깥을 지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 바깥을? 그렇네. 어머 저도 갑자기 자 SBS 라디오 그 자체였던 최화정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고생했어요. 떠나서 너무 아쉽지만 언제나 응원할게요. We love and respect 찬웅 김찬웅 우리 찬웅 CP님 네 저 드라마 할 때 닭꼬치 차도 보내주시고 어머나 닭꼬치면 됐지 그걸로 그쵸, 끝이지 근데 그때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오늘 앵콜한다 역으로 내가 한다 마음껏 먹어라 근데 또 먹는 걸 싫어요 아, 좀 주시고. 말랐죠 엄청 말랐죠 우리 또 그러면 예. 못 놀지 닭꼬치 오늘 두 개는 좀 사실 제가 지금 다 소개를 못했지만 그 네. 외에도 많은 PD, 작가 그리고 지금 네. 또 밖에도 계신 우리 엔지니어님도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요 어머 우리 신호 감독님이요?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책으로 엮어주셨어요. 자 받아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이 와중에도 도시락을 들고 있네요. 당연하지. 예. 그것도 근데 도시락에서 연륜이 묻어난다. 옛날 양념 그 양은 도시락. 이 정도면 클래식이지. 아마 그럼 클래식이지. 주문을 뭐 해서 이렇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럼.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오늘이 제 마지막 생방송이라 그럼요. 예, 이런 좀 절차가 많이 준비를 해놨네요. 슬쩍 한번 보세요. 봐야죠. 슬쩍 한번 보세요. 네. 예, 슬쩍 한번 보시고 아우 거기 와. 보니까 진짜 와, 역사가 담겨 있어요. 와 이때도 늙었다고 했는데 젊었네요. 예. 그리고 사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찬웅이 뭐 전문수 우리 센터장님도 예. 어머 이분은 까칠한 듯하지만 여리고 따뜻한 속내를 가진 사람 미스 최 네 SBS 파워 FM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사람 같이 한 시간들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냥 센터장님이 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글이 또 예. 그럼 어머 민웅이도 썼네. 동지연도 쓰고 우와 이렇게 쫙 그렇게 롤링페이퍼처럼 아,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여건이 되실 때마다 그렇게 쓰셨어요. 오 이런 거 너무 귀하네요. 그렇죠. 어머 이걸 내가 나 혼자 볼 수가 없어. 어머 그거 저기 손아도 또 썼고 나중에 뭐 온라인 사진관에 아 이런 것도 다 진짜 여러분 어머 그럼 싶네요. 어머 그때 예. 저거 일단 지금 우리 노래 김동률의 출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그녀와 함께 So good 햇살처럼 밝은 그녀와 함께 So good 달콤하게 자, 우리 오늘 김호영 씨 잘 관리된 얼룩말 같은 옷을 입고 네, 정말 멋지게 잘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너무나도 잊지 못할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아, 저야말로 이 순간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누나랑 함께했던 6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저한테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 호이가 네. 월요일부터 또 저를 이어서 또 진행을 잘해 주실 거니까. 네. 자, 사실 제가 클로징은 미리 예, 라디오를 녹음을 하셨잖아요. 예, 그만둔다고 이제 생각할 때부터 제발 클로징은 녹음을 해줘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인사는 진짜 이게 지금 이 순간이 끝이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자, 클로징을 나가는 동안 저도 보라로 여기 있습니다. 1996년 11월 15일에 시작한 SBS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이었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낮 12시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최하정의 파워타임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마법처럼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힘들고 우울한 순간에도 밝게 인사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아,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고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고 세상 이야기와 주위 사람들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명랑한 최하정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이 여러분의 청춘이었고 인생의 한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하정의 파워타임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 저 최하정의 시간은 여러분 덕분에 더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게요. 27년 6개월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진행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함께 시작한 우리 김은선 작가, 중간에 함께해 준 김주리 작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준 우리 현수, 유현수 작가님, 손은주, 김다연, 김민지 작가 고맙습니다. 또 항상 저의 마무리는 저를 잘 아는 우리 오지영 PD가 해줬으면 했는데 마무리를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외에도 최파들 함께한 PD님, 작가분, 게스트분들도 잊지 않을게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과 응원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자, 지금까지 최하정의 파워타임 DJ 최하정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최하정이었어요. Hello.